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자를 때가 된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잘라야겠어요. 형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하이! 자!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괜찮으세요, 몸은? 안녕하세요. 인사올립니다. 아니, 탄산이랑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합니까? 저와 같은, 제가 형님 저번에 대구에서 형님 그 풍채를 봤는데 약간 제과신데, 예, 맥주 조심하십시오 형님. 예, 처음 오신 거예요? 통풍이? 아, 처음이신 거구나. 처음이면은 괜찮아요 형님. 예, 삼겹살이랑 그 내장류 있잖아요, 소 내장류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예, 등 푸른 생선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 맥주 조심하십시오 형님. 처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예, 통풍 선배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형님. 제가 통풍이 6, 7년 전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삼겹살과 맥주 소맥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당시 여자친구랑 계속 마셨어요. 3일 내내 매 끼니마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폭발을 해갖고, 예, 그래가지고 급성 통풍이 왔었는데, 예, 엄지발가락 졸라 아팠어요. 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완치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 형님께서 그 맥주를 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통풍 선배. 우리 통풍 선배.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그 들으셨죠? 그 일본, 그 랄프가 일본 설명했던 거 PPT 보셨죠, 형님? 댓글 예, 예. 15일 날에 떠날 것 같습니다, 형님. 예, 12일, 13일, 14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습하고 덥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심할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좀 피해서, 비를 좀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예. 와, 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카페 보시면 이제 오마카세. 오빠 6월 시청률 이. 아이고, 우리 캔커피님 감사합니다. 헤이,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이랑 화요일 사이에 제가 방송 한번 킬라 그랬는데 못 켰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네, 그렇지만 휴방은 못 참지. 예, 그래서 또 방송을 안 켜놓고 좀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저 오늘 처음으로 오마카세라는 것을 가봤어요. 예, 그 카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오마카세 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 끼에 7만 원을 태웠는데요. 그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 카페 보면 이제 요 글인데요. 예, 윤태훈입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예, 일단 저희 뭐 단톡방에다 예, 오마카세 아다테입니다 하고 이제 올렸었어요. 예, 사진. 사진 잘 찍죠. 하이고 맛있어. 야, 시벌 거 정말로다가 맛의 신세 카이노. 이것은 관자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관자 밑에 감자랑 그 뭐 치즈랑 해가지고 필해. 아주 그 고급진 맛이 나고, 요거는 그거예요. 그 뭐지? 그 캐비아? 아, 캐비아 말고 뭐지? 그 송로버섯? 트러플? 예. 요거 전복. 예.
요거는 이제 뭐, 그 뭐였더라? 갈치? 요거는 갈치라고 하네요. 시벌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흑전 줄무늬 전갱이. 그래서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예, 흑전 줄무늬 전갱이인가? 예. 예. 이건 이제 무늬 오징어. 먹어볼게요. 존나게 맛있네요, 스발퍼. 단톡에다 올리니까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예. 그만해야겠다. 카페에나 올려야지. 맛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이게 참치 뱃살 뭐 이런 건데 여기다가 소금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약간 간장밥? 간이 다 돼 있어갖고 약간 짜더라. 내 입맛에는. 제가 좀 슴슴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예. 슴슴한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도화새우를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도화새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전에 그 넷플릭스 뭐였더라? 그 털보와 먹보에서 비 아저씨랑 노홍철 아저씨랑 둘이서 같이 그 도화새우, 독도새우 그거 배 터지게 먹는 거 보고 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이효리님 저기 그 남편분인 그 이상수님의 가게였나? 아 거기는 뭐 갈비집이었나? 아 거기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간에 예. 도화새우 진짜 맛있었어요. 예. 그 아프리카 로고가 형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이 아프리카 로고 왜 이러노? 예 됐습니다. 도화새우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달달하더라고요. 예, 예, 아주 달달했습니다. 아주 인사되더라고요. 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화새우 머가리, 머가리 튀김. 이건 뭐 유부에다가 그 저 뭐야 참치 갈아갖고 넣은 건데 이것도 아주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예, 7만 원에 요 정도 코스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단새우 3마리 그래가지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당연히 도화새우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도화새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는 단가가 빡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단새우 3마리 진짜 큼지막하게 3마리 촥촥촥촥 올려갖고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땅콩 소스였나? 근데 굉장히 좀 여러 맛이 있더라고요. 예. 게살. 그리고 진짜 내가 우니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우니 큼지막한 거 세 개 그냥 팍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주시더라고요. 우니 한 입 그냥 야미 야무지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뭐 보리 멸 어쩌고 뭐 그 뭐 튀김 예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예. 내가 너무 잘 먹으니까 예 두 피스를 특별하게 더 주셨어요. 예 뭐 고등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와 하나도 안 비리고 하나하나 음식 올려주실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막기랑 뭐 마지막은 이제 장어. 일본 초밥 먹고 나면 한국 초밥이랑 마차의 심각한 걸 느낌. 일단 코청. 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일식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다 먹고 나서 맨 마지막을 알리는 게 장어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어, 짱어가 나왔는데 와 얘도 그냥 살살 녹았습니다. 예, 예 아주 맛돌이었고요. 마지막에 그 뭐였더라? 모나카? 모나카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이제 뭐 저 녹차랑 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왔는데 디저트도 너무 괜찮았어요. 예. 여기가 그 안양에 있는 곳이에요. 안양에 있는 안양 뭐더라? 예. 예, 호월. 안양의 호월스시라는 곳이었어요. 오마카세. 그리고 따로 이제 그 명함도 주셔가지고 거기 QR 코드가 있더라고. 그거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하면 이제 예약할 수 있게 그리고 추천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방장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
다음에 또 잘해주신다고 우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광고 아니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안양에서 먹었어요. 안양에서 제일 인사가 되는 오마카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예, 그 라이더 카페를 갔는데 가다가 예, 꿍에 쪄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상처 살짝 났잖아요. 예, 꿍에 쪄요. 진짜 동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보이십니까? 예, 아프리카 트윈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참 재수대가리도 없지. 예, 이 뒤에 이거 끼우는 거 이게 그 SP 커넥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려갖고 돌리면 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얘가 그 찐빠나갖고 그 얘를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손가락으로 해도 안 되길래 그냥 핸드폰 꽂아놓은 채로 앞에다 그냥 얹어놓고 살살살살 갔어요. 한 4km 남았길래. 근데 갔는데 핸드폰이 툭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씨발 좋댔다. 그래가지고 차 옆에 쌩쌩 다니니까 빗감 놓고 옆에 딱 세운 다음에 이제 핸드폰 주우려고 하는데 사이드 스탠드를 안 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자빠뜨리면서 꽁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핸드폰 줍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세워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핸들 잡고 뒤에 여기 스탠드 잡고 이러고 뒤로 이렇게 데드리프트 하듯이 빡 올리면 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안 올려지더라고요. 그 얘는 무게도 GS 제가 노란색 타는 거 뽀삐 걔보다도 덜 나갔는데 얘는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세우기가 너무 빡세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아프리카 트윈이 세우기가 제일 빡센 바이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세워도 자꾸 옆으로 갈리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호출을 했죠. 다행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뭐 다친 것도 아니었고. 예. 그래가지고 길에서 사진 찍고 애들한테 도와달라 그랬어. 나꿍함. 사이드 안 세우고 옆으로 해갖고. 예. 나 좀 도와줘잉. 다치셨어요? 아니 안 다쳤어. 못 세우겠다 씨발 GS는 세워지는데 여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93 아무도 없니? 루트에 있는 사람 여기 2km임 세울라가다가 더 갈리는 듯. 여기다 이제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도와달라 그랬죠. 도움 요청. 가유 빨리 와줘잉. 씨발 앞도 세우기 X같네. 세우기가 벤치 들듯이 하니까 GS는 3박스 달도고 그냥 세우는데 얘 진짜 빡세. 세우면서 옆에다 갈아버림. 등으로 밀면서 올리세요. 왼쪽 바퀴 다 찍고 그거 이건 씨발 그게 안됨. 저걸까? 위를 지을땐네. 아니야 아까 애들끼리 만나기로 했었어. 애들끼리 만나기로 했어갖고 그 도착하기로 한 곳에서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 꿍을 했어갖고 애들이 와갖고 도와줬죠. 예. 그래가지고 두 명 와갖고 이렇게 같이 세우고 카페에서 이제 얘 고치다가 얘 다 고치고 다시 끼고 그러고 왔어요. 예. 수리비 한 10만원 안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옆에 엔진 가드 같은 게 이렇게 가드 이렇게 쇠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있어갖고 안 갈렸어요. 예. 걔네는 원래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거는 뭐 범퍼 케이스라서 땅에 떨어져도 뭐 부셔질 일은 없는데 예. 끼울 수도 없고 다시 또 이렇게 얹어놓고 가기 그래 애매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예, 가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다 마무리 짓고 그러고 집으로 왔죠. 제가 왜 그 동호회를 하고 혼자 못하는지 알겠죠. 이게 바이크 타고 혼자 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전에도 한 달 전에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는데 팔당 쪽이었나? 그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논밭에 처박힌 거야 사람이. 근데 이틀 동안 못 찾은 거야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틀 뒤에 누가 이렇게 거기 찾아갔고 주말 내내 거기 뭐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이크 단톡방마다 뭐 기종 뭐 타시는 분 연락이 안 된다고 수소문이 안 된다고 혹시 보시면은 연락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각 방마다 막 떠돌아다녔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수 어플 같은 게 서로 이제 GPS상으로 서로 위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필수로 깔아놔야 돼요. 예.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나중에 카톡 같은 거 와요. 형님 괜찮으세요? 왜 그 자리에서 오래 계세요? 형님 지금 인하대병원 앞에서 2시간 동안 계시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야 나 앞에 맥도날드야 이러고 예. 이런 게 필요해. 없으면은 어우 위험하죠. 그러면서까지 타야 되냐 씨발 이러는데 아이 뭐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는 걸 왜 깜빡했을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왜냐면 옆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핸드폰 주우려고 하다가 나한테 핸드폰이 더 소중했거든 바이크보다. 네. 그래도 뭐 크게 위험한 일 없었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계속 이거 그 후레쉬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차들 옆으로 가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예, 혹시 모르니까 하는데 와 아무도 안 도와줘. 얘네들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기서 바이크 올 때까지 계속 손 흔들면서 똥꼬시 했어야 될 듯. 형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뚜 우리 결혼한 미뚜 어서 온나 땡큐 고마워. 딸배를 누가 도와줘 점점이라고 친 닉네임 노래하는 스트라는 새끼 좀 블랙 좀 해주시겠어요? 시청료 안녕하세요. 너는 채팅과 난 압수야. 내 방송 보던 말던 알아서 하고 채팅은 못 쳐 그 아이디로. 아 우리 행운이 어서와. 헤헤 안녕 반가워. 요즘 퀸카춤 유행이던데 연습하고 있어? 퀸카춤이 뭐임? 링크 좀 랄프야. 아 이제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옆머리가 슬슬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난체리아님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물어보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뭐라고? 아이들 노래 같아요. 아이들 노래야? 아이들이 누구야? 여자 아이들? 아 여자 아이들 맞나? 아 링크나 주세요. 자리하겠습니다. 시간 녹여져임. 고맙습니다. 아 맞다 미뚜야 형 머리 좀 자르자 너네 미용실에서. 응? 형이 그래도 뭐 축의금 달달하게 10만원 첫 스타트 끊어가지고 물고 좀 튀었는데 응원 1위 인기 출삭거리는 게 지은 이은 어울릴 듯 특히 야 머리 좀 해주면 안 되냐? 머리 좀 해줄 수 있잖아. 야 머리 좀 해줘라. 우리 단톡방 애들은 전마 미용실에서 다 머리 하는 것 같아. 퀸카춤? 여기 요즘 유행이야? 저도 트렌드의 진심이라서. 형님 연락 주세요 휴지. 그래 그래 밑에 고맙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고 랄프야. 내가 최근에 연구하고 싶은 그 링크 그 쇼츠 거 좀 링크 좀 줘봐. 바탕 하면서 이렇게 받아놨거든요. 바탕을 받아놔서 리액션에 있어? 거긴 안 받았어요. 아 저거 아니죠. 킹카는 뭡니까 저게. 바탕 하면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남사스럽 프로 요런 게 진짜죠. 그 술래 머리로 그때 머리 이거죠. 뭘로 다들 저거 춤추더라고 키키키적. 아니야 아니야 난 요거 줄 거야. 빵댕이 흔들어라. 언제 적 거냐고? 유행 1년 지난 게틀닭 블루스 갖고 왔는데. 아 진짜요? 전 저거 최근에 봐갖고 난 저게 요즘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예. 알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2년 전 거였구나. 난 몰랐어요. 저 트진남이라서 트렌드의 진심이라서.
핑카? 나이트 댄스 그 노래 겁나 좋더라. 그거 서동현이랑 같이 콜라보한 거 봤음? 예, 거기다 랩 하는데 오 나이트 댄스 좋더라. 따라라라라 나나나나 쇼 나나나나나나나나 김이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세요 그거? 이거 서동현 벌써 이거 아니야?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성지합창단? 성지합창단 다음 곡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번 주 성지합창단은 여자 노래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곡은 아 제가 진짜 그 정말 발라더의 이제 후계? 원래 김나박이잖아요. 김나박이의 아주 강력한 그 계승을 하는 그런 보컬로는 이제 저는 이제 예, 전상근님을 꼽았었거든요. 전상근님. 예. 제가 또 보컬 티어표를 정리해 놨었는데 그거 텍스트장을 한번 켜볼까요?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여기 있죠. 예. 2세대 보컬. 신용재, 양다일, 그리고 김민석, 마크툽, 전상근, 유해승 이렇게 있는데 전상근님을 전상근 대단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차세대 보컬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 오버클래스. 진짜 그 어나더 레벨의 보컬. 남자 보컬은 확실히 서울예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극히 주관적인 티어표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 할 때도 예전에 말 많았어요. 코트야 누구를 빼면 되겠냐? 누구를 빼면 되냐? 뭐 이랬었는데 그냥 저는 딱 깔끔하게 그 피지컬과 어떤 테크닉 보컬적인 테크닉 예, 그 댐핑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육각형에 가까운 이제 보컬을 뽑은 게 이제 저거였는데 무튼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 하나가 제가 굉장히 좀 진짜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이 전상근님인데요. 전상근님이 그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신혜영? 예. 그 글이 있는데. 우리 왜 헤어져야 해? 또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빼박 이거 해야 됨. 이거 안 하면은 그게 범죄야. 라고 기억기억님께서 예, 저희 카페에다 올려주셨는데 벌써 지금 차트 인하고 차트 계속 예, 떡상하고 있어요. 저 노래 원곡 자체가 워낙 네네네 많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 노래 그 신혜영님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냥 쇼츠 넘기다가 신혜영님이 그냥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저 이수성님께서 그 숟가락 잡고 아 뭐야 소주병 물고 잡고 그 저 원러브 불렀던 것처럼 생 라이브를 들었는데. 그렇게 인상 깊었던 쇼츠들 중에서도 이분이 진짜 저는 단연 최고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와 이분 누구임? 노래 개잘함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렸었는데 전 좀 늦게 접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발라드 씬 자체 노관심이라서 성지합창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이런 것들 이제 띄엄띄엄 보는 편이어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 요 라인이 너무 좋아. 그런 말 하지 마.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컬, 천재적인 보컬 양성소는 결국은 서울예대에서 배출을 하는 거야. 천재적인 BJ들을 이제 양성하는 곳이 성지고등학교라면은 서울예대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남녀 보컬들을 배출해내는 곳이 바로 서울예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야!
잃어버린다. 그런 말 하지 마. 야, 이거 할 줄 모르거든요. 성지합 창단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80%는 못할 거예요. 요 라인 어렵죠? 예, 할 수 있어요? 구라 까지 마세요. 못하잖아요. 예. 자, 요건데 요거를 이제 전상근님께서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전상근님 확실히 요즘 발라드판에서 막 그 리메이크도 서로서로 하고 뭐 예, 막 닭가도 있고 어쨌건 발라드 씬을 부활시키고 예, 흥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가수분들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콜라보도 많이 하고 전상근님 확실히 감이 좋으셔. 보니까 금년 칠한 것 같아요. 예, 존나게 잘해요. 근데 이거 라이브 영상은 아직 안 뜬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저작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안 걸리게 내가 좀 끊어서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걸리면 빼면 되죠. 빼지 마세요. 걸리면 빼. 오프닝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꿀이에요. 아, 제가 다 빼놨다는 게 아니라 5초 정도 뺍니다. 아. 아. 내가 좋다 좋다. 남들 부르기 편하게 나름대로 한두 키 정도 내려주시고 부르신 것 같은데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다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성지합 창단은 여자 노래 예,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으니까 다 이제 다음 주에 전상근의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요 노래로 갈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쉴 때 다들 뭐 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날? 디아블로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디아블로 클랜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벌써 클랜원이 한 40명 정도 돼요. 예, 디아블로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재밌죠? 예, 근데 저는 지금 레벨업도 하고 뭘 그래야 되는데 아, 뭐 바빠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네. 예. 디아블로 괜찮아요. 밥동딸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이런 자학 개그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에서 DC에서 이제 퍼지는 해봤더니 존재. 그런 그 자학 개그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신의 가치를 자꾸 여러분들이 깎아내리시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밥동딸 하는 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는 아니잖아요. 예, 네. 뭐라도 했을 테고 뭐라도 할 텐데 월요일 화요일 날 뭐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딸 치고 똥 싸고 롤 돌리고 웹툰 보고 인방 보면서 오위일체를 누렸어요 형님. 이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밥동딸 했으면? 예, 밥동딸이 아니야. 그 족 같은 사실 아니라 그런 자학개그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자꾸 자기 가치를 자꾸 끌어내려. 내가 봤을 때 콧박이들 그러니까 밖에서 마주하는 콧박이들은 굉장히 정상인들이 많고 또 이제 보기에 굉장히 좀 인싸들도 많고 그래요. 제가 방송을 해도 13년을 해서 그런지 이 기간 동안 저를 이제 한 번이라도 봤던 분들이 이제 사진도 찍자고 하고 뭐 라이더 카페 같은 데서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나갈 때마다 항상 사진을 많이 찍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 보면은 거진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아 저 예전에 팬이었습니다 아 뭐 된장찌개 좋아해요 뭐 그 아 야 이비가 하 좀 이런 얘기 노래 얘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팬이라 그러지 얕은 팬은 뭐라 그러지 열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무슨 팬이라 그러지 드리긴 척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뒤집어 까세요 그 무슨 어 라이트 팬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라이트 팬이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진짜 리얼 찐꽃박이야. 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 그런 게 좀 민망하죠. 근데 민망한데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아까도 안 그래도 풀 영상 보면서 오고 있었다고. 예. 아 형님 바이크 타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 그래. 뭐, 저기, 우리 방 그, 타지마 주거 검색하면 나와. 우리 방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막 두세 명씩 막 영입하고, 예. 나 어디 간다. 지금 뭐, 애들 다 삼삼오오 모여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나가도 가는 길이 좀 외로워서 그러지, 예. 막상 도착하면은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얘기할 사람들 많아져서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제 그 채팅창에 상주하는 콧박이들은 뭔가 너무 샤이해.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게 다들 밥통 따랬어요, 형님. 집안을 지키는 자택 경비원입니다. 예. 이 지랄하는데 이게 좀 그 역겹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홈 프로텍터인데요. 그런 자학개그 하지 말라니까요. 자학개그 하는 게 너무 역겨워, 여러분들. 예. 무슨 뭐 집에서 밥통따를 했네. 방송 안 할 때 뭐 했네. 우리가 진짜야, 그들은 가짜들이야. 이놈들 키키키요. 지랄.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파민을 경계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그런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음흉해집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네. 자꾸 자극적인 것만 찾고 그러면은 좋을 게 없어요. 내 다음 여자인 미친 새끼 이러시는데, 아, 여자인 미쳤죠. 여자 안 미친 새끼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여자 여미새지. 다만 우리가 선택받지 못할 뿐인 거지. 네. 아, 저요? 전 자학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게 그 솔직히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 우리가 뚜벅인데 야, 나 차 뽑았어. 어, 뭔데? 하는데 막 진짜 뭐 구화방이나 정말 예, 개 썩 차 타고 개 썩 차 마티즈 타고 와 가지고 차 뽑았다 그러면 어, 이러지. 누가 뭐 부러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여줬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이상형에 가까운 그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예, 가지고 있는 그 여성한테 내가 될까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하면 쟁취할 수가 있어야 알파메일이고 원하는 걸 쟁취하지 못해서 눈높이를 계속 낮추는 게 베타메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뭐야 너무 이제 배가 고픈데 음식물 쓰레기 주워 처먹고 있으면 그거 보고 나서 뭐 예, 와 부럽다 그러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예. 눈높이를 우리가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내 이상적인 정말 이상형에 있어서 예. 그런 거죠. 이게 훈계로 들리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성관, 우리 남자들의 이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씨발이나 풍이나 쏘세요. 저한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예. 6월달 시청료 입금 안 하셨죠? 아, 뭐 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뭐. 6월 예.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입에 거품 물고 비눗방울 날리고 있네. 키키키키요. 뭐 여행 방송이 이제 뭐 다음 주 예, 다음 다다음 주 다음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예. 아, 다음 주쯤 되겠네. 다음 주 예. 다음 주 수목금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성지합창단, 그러니까 성지합창단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그 녹음실에서 방송을 좀 할 거예요. 멤버, 최종 멤버 공개해 드릴게요. 링크스랑요. 그리고 그 안석용.
예, 그러니까 성지합창단 캐리머신들을 위한 어떤 그 메이킹 필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소스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노래만 듣고 야 이거 성지합창단 남자애들 모아가지고 한 4명이서 부르면 좀 약간 좀 그 놀면모하니 약간 WSG 워너비 약간 이런 식으로 맞나 WSG? 아무튼 그거처럼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어떤 감성으로다가 예 그 녹음실에서 메이킹 필름을 좀 만들 거고요. 아프리카 지원 받아가지고 갈 거고 또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려고요.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이제 감기가 또 이제 아주 야무지게 예. 이제 감기가 정말 2주 딱 지나니까 이제 정말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방송했을 때 여행 방송했을 때 그때 감기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결결됐는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이제 약간 코맹맹이 소리 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그 약간 감기가 이번 독감은 제가 걸려봐서 아는데 약간 기미가요 그 목이 좀 이제 그 칼칼하고 침 삼킬 때 약간의 어떤 이물감이 좀 느껴지면서 약간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는데 감기일라나 아닐라나 갸우뚱 하면은 그게 감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코랑 목이 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코로나랑 다른 점은 이제 열 빼고 다 있어요. 열 빼고 뭐 두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는 안 오고 코랑 입으로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래 계속 끓고 예 근데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예 괜히 무슨 뭐 면역력을 테스트한다고 그러고 막 집에서 혼자 막 예 감기쯤이야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랑 한번 싸워봐야지 해가지고 뒤지게 아프고 막 더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그 뭐 걸린다 그러죠? 예, 폐렴? 폐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침할 때 이상한 소리 나는 분들 있죠? 예, 기침할 때 약간 예, 그 단기통 소리 나는 분들 구락구락 하는 분들 예, 그게 약간 폐렴 증상의 초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저 까불지 마시고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병원 가셔가지고 혈관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증상 말씀해 주시면은 워낙에나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가 뭐 요즘 사람들이 미어 터지거든요 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알아서 약들 지어 주실 거고 하니까 약간 증상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병원을 가시길 바래요. 알겠죠? 아무래도 밤에 활동하니까 예. 더 길게 아팠던 것 같아 고생했어 풍.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잘 나왔고요.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연세 세브란스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었죠. 예, 의사로서.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인방의 길로 가기로 했었으니까, 예, 그 말씀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방 내지로 근무. 다방 내지로 근무. 실벌 품만 나타내나. 예, 예. 연세크림빵 8개 먹었겠지. 다방 내지 리플리징 운완치 되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전에 무슨 어디 다녔다 그랬지? 외국에? 있었는데 존나 웃겼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아픈 게 목이 아니었구나 머릿속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막 내뱉다 보니까 예. 의대로 약간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의대로 유명한 병원 어디지? 존스홉킨스 맞아. 존스홉킨스에서 네. 의사로 있었다고 막 그지랄하고. 자 이제 또 뭐 저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또 방송 키게 됐는데 아 이번 주는 사실 뭐 계획된 거 없습니다. 계획된 거 없지만 뭐 일단은 네 합방을 저번 주에 안 했죠. 네 안녕
저번 주는 아예 합방을 안 했었는데 시안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김민재 메뉴 같다고요? 진짜? 오피셜? 연봉 100억? 와, 연봉 100억이면은 손흥민보다 적지 않나요? 아무래도 근데 좀 수비수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오피셜 아님이래. 코트님 노래 하나만. 개인기 고수님 별풍선 100개만. 자,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또 먹방을 좀 하죠. 예, 오랜만에 또 뭐 좀 시켜가지고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방송에서 노래 좀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회는 싫어요. 아까 오마카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엄태웅, 고영웅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 우리 말해. 예. 알바 없고요. 노관심이고요. 오마카세 먹고 또 먹어요? 네, 배고플 때 됐죠. 오마카세 먹었을 때가 6시였는데 전 그게 첫 끼니였거든요. 옛날에 먹방비지 업신여기던 거 생각나네. 블랙 좀 해주세요. 예, 네. 아이, 귀찮어. 자꾸 짜치는 소리를 해, 씨발, 개새끼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제가 뭐 래퍼가 아니에요. 래퍼의 굳은 신념과 의지로 뭐 이렇게 한 말은 끝까지 지키고 뭐 뱀새끼가 되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걸고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그때 상한 그때 이렇게 상황과 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한 단언을 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예. 그럼 뭐 내가 먹방을 타도하자. 먹방을 없애자. 먹방하는 새끼들은 BJ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어요. 예. 그냥 뭐 흘러가는 소리로 뭐 이렇게 야, 근데 남 처먹는 걸 저렇게까지 많이 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갸우뚱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먹방을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그냥 뭐 이건 진짜 방송이고 이건 가짜 방송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다 존중하는 태도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 아직도 그럴 생각함. 먹방 외봄이라고 하시는데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제 본인의 자유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남한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많은 다수가 보는 데서 자기 생각을 막 주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닥치세요. 뭐 먹지? 앞니빨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혀가 긴 게 코트 찔리냐? 블랙 좀요. 예, 오늘 좀 뜨내기 새끼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허건하고 푸짐한 두루치기에 예, 수요일이라서 뭐 기분들이 좋으신지 예, 자꾸 실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블랙 가차 없습니다. 눈치 보고 채팅 치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채팅을 치라는 거예요. 눈치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이런 게 다 개미 털기의 한 그 순환 아니겠어요? 개미 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음흉한 구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음침하고 뭔가 좀 예, 음울한 그런 사람들은 채팅을 쳐도 아주 그 남들 기분 좋지 않게 그런 채팅을 많이 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도 뭔가 이렇게 사기자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블랙을 하는 거고 어이없게 블랙 당했다 억울하다 해도 안 풀어드려요. 사면풍이란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석방풍 800개인데 800개 정도까지 쏘면서 다시 블랙을 풀고 이 방송에 채팅을 친다? 아, 그건 찐팬이죠. 한 번의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예, 맨입으로 그냥 뭐 풀어주세요. 제가 다 그때 그렇게 좀 전두엽이 나갔었나 봅니다. 망가졌었나 봅니다. 형님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쪽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안 풀어줄 거예요. 채팅하지 마세요. 채팅 권한을 없애는 거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못 보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예. 근데 블랙 당할 때 패드립 했어도 봐줌? 일한강 블랙 좀 해주세요. 예. 저런 사고방식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예. 그런 예시도 들지 마세요. 블랙 할게요. 오지 마세요. 닉네임 광자 들어간 새끼 중에 정상인 새끼들 거의 없더라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 채팅치기 빡센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정신, 그냥 딱그 뭐라 그랬지? 반사회적인 채팅만 안 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반사회적인 소리만 안 하면 돼요. 그 어려운 거 진짜 아니고요. 저한테 뭐 돼지 새끼라고 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뭐.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게 그 딱히 어떤 그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약간 아 내가 이 채팅 칠때 조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딱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뭔가 좀이 결핍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채팅을 안 치. 그 자꾸 저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하지만 그 황제의 예. 기분을 그랬으면 잘 좋겠어요. 캐치하십시오. 너무 공격적인 성향 드러내지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왜 모두가 보는 그 채팅창에서 똥을 싸지릅니까? 뭐 시켜 먹지? 밥이랑 뭘 같이 좀 먹고 싶은데요? 예. 아니 내 심기도 내 심기인데 그냥 놔두면은 항상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거슬리는 채팅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거슬리지 마세요. 예. 냉삼? 아, 냉삼 해봐요. 두루치기 갈비찜 마라탕. 두루치기? 두루치기 괜찮네요. 예, 두루치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두루치기. 평점 좋은 데가 1도 없네. 김치찜? 지금 시간에 두루치기 질때기너지. 통삼겹 김치찜. 상호명이 고기 혁명인데, 통삼겹 김치찜을 넣고, 랄프야, 예. 고기 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어디 집인가요? 네, 고기 혁명 치면 돼. 아주 혁명적으로다가 고기를 굽는 집인가 본구만. 사이드 내가 쓱 보고 있는데, 메추리알 장조림 추가해라. 여기 그 사이드 메뉴 있네. 빨리 드실 거죠? 이거 한집 배달 매달로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된장찌개도 있네. 아니야, 근데 김치찜에다 된장찌개는 좀 너무 물에 빠진 고기다. 그 김치찜에다가 육회 200g. 계란말이 없으면 석한데. 그런 게안 파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시켜. 그 먹기 좋게 자른 국내산 마늘 500원짜리도 넣어라. 1인분으로 할까요? 아, 1인분 마. 에이, 정말. 바로 물어보자마자 그 내가 반대가 발열시킬 걸 알면서 그걸 물어보네.
아니 혹시나 또 형이 아이 뭘 1인 삼겹이야. 1인 삼겹 누가 먹어 그걸. 내가 자취하냐? 그래서 뭐 매출이 뭐 너를 하셨나요? 이거 장조림이야. 선 넘네. 물어보나 만한 거를 왜 물어봐? 난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예. 자 2, 3인용 홍삼겹 김치찜 먹기 좋게 자른 국내산 맨을 메추리알 장조림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지. 고기초가 나는데 김치찜은? 그냥 딱 그 정도 시키면 돼. 거의 2만 원짜리니까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먹을만 하겠지. 2만 3천 9백 원. 아니 파채 같은 건 별로 곁들이고 싶지가 않네요. 예. 파는 저는 파채보다도 그냥 그 파구이? 파구이가 좋던데요? 고깃집 가면 이제 막 그 송이 뭐 버섯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있는 거 꼬 먹으라고 주는 거 그런 게 좋더라고요. 직화로. 직화로 먹는 야채가 존나 맛있는 듯. 40분 걸린답니다. 아 그리고 저 뭐야 그 보뚱이랑 롤 해가지고 그때 만 몇천 개 받았었잖아요. 야 진짜 예비 신부 보뚱이가 보뚱이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보뚱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부정하는데 어느새 내가 보뚱이랑 대화하고 있으면은 방송을 굉장히 몰입감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열혈이야. 열혈이야 열혈.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저랑 그 보뚱이랑 케미를 좋아한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케미를 좋아하는 게 보뚱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도 보뚱이 싫어한다면서 아빠 미소 지을 적 많잖아. 근데 아니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그냥 지가 이용해 먹고 싶으니까 보뚱이랑 같이 노는 거라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굳이 부정하지 않겠어요.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니빨님께서 입 벌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뭐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그런 건데 뭐 굳이 신경 안 써요. 댓글 지워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부정적인 댓글에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런 것들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만연하게 내 채널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영상에서든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실 뭐 유튜브가 클린하다 어디가 클린하다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플랫폼이 클린하고 클린하지 않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그거는 내 스스로 행동을 좀 곱씹어보고 되돌려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렇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댓글에다가 좋아요 천 오른다 그래서 제가 뭐 흔들리지 않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법인데. 예, 그런 걸로 절대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저를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뭐 진짜 정말 미안하지만 어떻게 뭐 저는 방송을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제가 정답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유지해온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점수를 막 후하게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넌 더 잘 될 수 있었어 라는 뭐 아쉬움을 가지고 저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점 보완이 돼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재미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더 재밌어졌다 재미없어졌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무튼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딱히 지금 뭐 큰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쭉 가는 게 맞다.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지랄을 하건 뭐라고 하건 자꾸 막 날 바꾸려고 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야. 행가이 고맙습니다. 점점 보완이 돼가면 시청자 수가 늘었겠지라고 하는데 블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도 방송 보는 게 하루 이틀에 넘어가고 계속 방송 보고 그랬으면 팬가입을 했겠지. 예. 들어가세요. 예.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쌈배한테 필까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먹방하고 그리고 저번처럼 그 핀볼로다가 예, 원하는 거 이렇게 제가 메뉴판 써놓을 테니까 핀볼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닉네임 적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오늘 컨텐츠를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릭님 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지나간 잘생긴 남자 누군가요? 우리 랄프요. 네. 우리 매니저입니다. 아, 화요일은 좀 고생 좀 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휴지를 쿠팡으로다가 이제 요즘 다들 생필품을 쿠팡으로 시키시잖아요. 시켰는데 너무 안 오는 거라 화요일까지도 안 와가지고 예, 비대로 조진 다음에 똥꼬를 수건으로 닦았네. 들었나요? 이 이야기가? 아니 왜요? 그 비대로 이미 떨어지고 물기를 닦는다는 의미죠. 예, 그 똥꼬도 다 피부인데. 그래서요? 아니 그 수건 그 어디 닦으셨어요, 근데? 아, 다 빨면 그만이지. 아, 제가 통으로 집어넣는 거. 혹시 거기 그 섞여 있었나요? 아, 그만하세요. 아씨, 밥 가져올 테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런 광기 서린 채팅이 재밌더라. 아, 비대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기다리면서 우리 저 친절한 콧박이라는 친구가 준비한 그 요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오슈를 제가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해주더라고요. 예, 친절한 콧박이가 이슈 헤드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짝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오슈.
제가 지금 이틀 쉬었잖아요. 오늘은 6월 8일입니다. 6월 6일부터 못했던 것 같은데요.